장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묘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시의 통에 이르기를 장송주는 모든 풍화를 치료하고 보양하는 술로 노산 중국 강서성 구강시에 있는 명산의 효효자로부터 전해내려온 것이다. 땅돌 모양을 한 것이 향이 좋아 술에 넣는 성약인 장송 한양 오전 숙주황 8양 생지황 황기 꿀에 구운 것 진피를 각각 7전 당귀 후박 황병은 각각 오전 백작약 구운 것 인삼 지각은 각각 4전 창출 쌀뜨물로 법지 않은 것 바나 법지 않은 것 천문동 백문동 사인 황련은 각각 3전 목향 독초 호두인은 각각 2전 작은 붉은 대추쌀 8개 묵은 쌀 1자밤 등심초 5치 길이로 120부리를 준비한다. 1회 복용 분량을 10제로 나누어 명주 주머니에 담는다. 보통 쌀 5대로 술한 통을 만드는데 한 제를 끓여놓고 우매 오래 두었다가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은 1번부터 10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송 한양 오전 숙주황 8량을 준비한다. 2. 생지황 황기 진피를 각각 7전 준비한다. 3. 당귀 후박 황병은 각각 5전을 준비한다. 4. 후운 백작약 인삼 지각을 각각 4전 준비한다. 5. 창출 파나 천문동 명문동 사인 황련은 각각 3전 준비한다. 6. 목향 독초 호두인은 각각 2전 준비한다. 7. 작은 붉은 대추쌀 8개, 묵은 쌀 1자밤, 등심초 120뿌리를 준비한다. 8. 1회 복용 분량은 10제로 나누어 명주 주머니에 담는다. 9. 보통 쌀 5대로 술한 통을 만든다. 10. 한 제를 끓여놓고 우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